자, 이제 삼인지형 아치입니다. 원리는 똑같습니다. 자, 제가 이 부분을 복사를 할게요. 자, 먼저 여기에 VA가 생길 거고, VP가 생길 겁니다. HB가 생길 거고, HA가 생길 겁니다. 그러면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. VA는 똑같이 세타니까 세타, 이거는 VA 사인 세타, VA 코사인 세타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식으로 되겠죠. 세타만큼. 그러면 이 힘은 HA 사인 세타, HA 코사인 세타. 그럼 바로 나옵니다. 자, 따라서 축 방향 역은 H 세타는 마이너스 HA 사인 세타 마이너스 VA 코사인 세타 이렇게 뜨죠. 따라서 는 마이너스 2분의 P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압축이 됩니다. 맞죠? 전단력입니다. V 세타는 VA 사인 세타 마이너스 HA 코사인 세타는 2분의 P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. 마지막 힘 모멘트입니다. m 세타는 vax 마이너스 hay는 2분의 p 곱하기 r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p r 사인 세타는 2분의 p r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됩니다. 따라서 이 부분은 자 AFD는 자 AFD SFD는 BMD는 자 여기는 AFD 다 이게 힌지가 있습니다. 그러면 AFD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생길 겁니다. 그리고 SFD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 다시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. 플러스, 마이너스, 마이너스, 플러스.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고요. BMD는 양쪽으로 마이너스가 이루어지겠죠. 여기에 보면 이 부분에 P만큼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3인지형 이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이루어진다.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맛보기로 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끝이 와갑니다. 조금만 힘내시면 됩니다. 자, 3인지형 아치의 반력과 부재력도 2022년 5월 28일 안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